가구 업체 1위 한샘이 유령 광고 대행사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샘 본사 사옥 앞입니다. 한샘이 받고 있는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가구업계 매출 1위 한샘이 수십억 원대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은 한샘 내부자의 폭로로 드러났는데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한샘은 광고 대행사 4곳을 통해 40억 원이 넘는 협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내부 문건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들 광고 대행사를 통해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을 진행했다는 것이 집행 명목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전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MBC는 밝혔습니다. 이에 협찬금들이 회사 비자금으로 빼돌려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 문건 작성 부서는 한샘의 대외협력실입니다. 이 부서는 언론 홍보, 광고 집행은 물론이고 국회나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이른바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한샘은 이 대외협력실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인다며 방송에 협찬을 하고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해당 유령 광고 대행사들에게 거액을 지출했습니다. 한샘 불법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한 번도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없었고 그냥 돈만 보내주는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유령 광고 대행사 4곳이 지난 2년간 집행한 한샘의 광고비와 협찬금은 확인된 것만 40억 원이 넘습니다. 실체 없는 회사의 일감을 몰아준 배임이나 횡령, 더 나아가 협찬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유령 광고 대행사들의 등기부 등본에는 한샘의 이모 상무가 대표이사로, 김모 팀장은 임원으로 등재돼 있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샘 측이 이 광고 대행사들과 계약을 맺은 서류에는 한샘 회장의 서명 까지 있어 최고 경영진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한샘 대외협력실 관계자는 이포커스와의 통화에서 MBC가 보도한 것과 같은 회사 차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개인 차원의 비리 등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자체 조사 중이며 외부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결과에 따라 즉각 조치해 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이뉴스 홍건희 기자입니다.